반갑습니다, 여러분.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 그 35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사회주의라는 주제도요, 유력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이론 부분과 문제 풀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요, 두 시간에 걸쳐서 선생님과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자본주의에 관한 시간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이번 사회주의에서도 두 시간에 걸쳐서 확실하게 다지고 문제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회주의까지 거치면은요, 사회사상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들 많이 다루게 되니까 조금의 여유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 함께 보면서요, 선생님과 함께 생각 전환 잠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 볼게요. 오늘은 네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칼 마르크스 여러분들 눈에 띌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 가장 위대한 사상을 얘기하는 그 순위 중에 칼 마르크스가 1위에 선정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굉장히 재밌고 뭐 과학적인 논리를 갖추고도 있고 그 주장이 개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에 비해서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시몽, 프리에, 오웬 혹은 오원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은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지만 방법이나 그 노선에 있어서 마르크스에 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모두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칼 마르크스에 비해서 그들이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무엇이라고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우리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사회주의 노선 중에서 마르크스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다른지, 또 공산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정리 시작합니다. 자,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등장 배경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는요,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점을 경험해 봐야 나올 수 있는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산업화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본격화되었었죠. 그랬는데 이 자본주의가 파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점을 파생시키고요. 이것은 그 사회를 굉장히 불평등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반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 얘기 들으면서요, 혹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일으켜진 곳이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거든요. 그 러시아에서는요, 당시에 자본주의, 산업화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업국가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 농업국가에서 이 사회주의의 기치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회주의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 사회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어려울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정리하면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만 한번 다시 정리해봐요. 워낙 중요한 거였으니까 복습해보죠. 자본주의는 선생님 항상 술술술 얘기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맥락을 잡고 시작했었죠. 그리고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요. 생산과 분배가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파생됐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 성향으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니까 흰색으로 정리합니다. 사회주의는요, 개인주의적인 시각이나 자유적인 시각에 있다라기보다는요, 사회, 집단,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한 관점이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려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분배나 생산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집단에 의해서 통제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과정 논하면서 공산주의라는 말하고 지금 사회주의라는 말하고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크게 의문점을 갖거나 두 가지를 분류하려고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공통된 의미로 갖고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공산주의의 얘기를 다시 설명해드리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유물론과 관념론 중에서 관념론의 맥락에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달성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 전개로 설명하고 뭐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개개인들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나 집단의 맥락 내에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되는 나중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또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내기에 참 좋은 구도라는 것을 이 특징에서 잠깐 언급을 드려봤으니까 그래서 힌트를 얻어보시고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야말로 힌트만 얻으시고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까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사상적인 배경이라 함은 이들의 사상이 깃들어 있는 그 기초되는 얘기들이 이미 있어 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 통치, 그 국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그리스 교도,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철인 계급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재산을 공유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회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를 보면 어때요?
경제적인 평등 지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똑같이 노동하고 그리고 똑같이 분배받고 똑같이 놀고 경제적인 면에서 평등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러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토마스모의 유토피아 있죠. 그것도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요. 공동으로 노동하고 경작하면서 소규모의 공동생활을 했던 점. 이것에서 그 사회주의 사상의 밑바탕을 이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쇠약파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보다는 공통의 그 사회 혹은 그들의 집단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그 사상적인 배경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은요, 나름의 전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전개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두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시몽이나 프리에 오웬 혹은 오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영국이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문제와 같은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회주의의 이상을 그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선이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두 번째,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모습은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사회주의의 이념을, 그러한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이나 단계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봤을 때 생시몽 프리에 오웬이 얘기한 사회주의 방법은 그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다라고 칭하고요. 그에 비해 이들의 사회주의는 그 구체적 방법과 수단이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공상적인 사회주의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작년 우리 EBS 문제를 잘 살펴보면 생시몽이나 프리에 오웬 간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문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들은 그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나 뭐 협동,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요. 마르크스는 상당히 그 구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학적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 요 두 사람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서 큰 공통점은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요, 이들에 비해서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마르크스, 자, 5번.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을 선생님이 사회주의라는 말과 공산주의라는 말을 지금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여러분들 정리하고 싶죠? 사실 이 얘기는 이 과정의 그 끝에 선생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딱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칼 마크스가 생각하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념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예요. 과도기적인 개념에 있는 것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궁극의 꼬린 지점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제2의 사회주의 단계가 되는 거죠. 궁극의 목적. 이 목적에서는 어떠한 특성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 되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 선생님이 얘기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 마크스가 얘기한 가장 궁극의 이상적인 사회상을 얘기하는데 그 사회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 지울게요. 그럼 칼 마크스는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설명을 했어요. 마르크스가 아들, 딸,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은 빈곤과 기아 때문에 죽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도서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자본론이라는 논문을 펴내죠. 그만큼 열심히 나름은 연구하고 그 공부한 결과 나타난 이론이 그의 결실인데 그럼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 보면 우선 이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자, 옆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 쭉 가다 보니까 사회주의 얘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공산주의의 얘기까지 전개되게 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맥락에서의 관념론과 차이점을 지닙니다라는 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요걸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유물론이 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유물론은요, 우리가 관념론과 유물론에 관해서 이미 정리한 적이 있어요. 유물론은 오직 유, 물질, 물이었죠. 물질적인 요소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정신적인 요소가 파생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경제생활을 통해서 파생시키는 결과물들이 바로 물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현실사회에서 보는 구체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철학, 종교, 예술 등과 같은 이것에 의하자면 비교적 추상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칼 마크스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가 나타나려면 그 기저에는 물질적인 요소가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부구조 토대론을 얘기하게 돼요. 요 얘기할 때 뭐 우리 하부구조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부구조 토대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왔었어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요소가 토대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기반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 철학, 뭐 예술, 종교와 같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물질적 요소를 토대로 파생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막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유물론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부구조 토대론에 관한 얘기가 혹시 나오면은 아 이것은 마르크스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잡으시면서 그런 점에서는 관념론과 반대되는 성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가 그의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견지한 시각, 유물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주면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런 유물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인간의 역사 전개 과정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역사의 전개 과정. 요거 얘기하려다 보면 1번 끝나고 2번이 갑자기 뻥 나오는 게 아니라 1번을 완벽히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가는데요. 그 얘기를 1번 옆에다가 살짝 써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보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토대로 해서 정신적인 요소를 파생하는 유물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가 바로 생산수단이에요. 이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된다고 봐요. 그 계급이 바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의 전개 과정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우선은 계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옆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장 중시 보고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각자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 자본을 소유한 사람은 부르주아 계급,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치러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 계층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계급이나 계층이 발생하는데 이 마르크스 생각에는요. 이 인간의 역사 전개 과정은 이렇게 발생된 계급을 토대로 해서 이 계급 간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가는 과정이 인간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요. 부르주아 계급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지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들에게 착취당한다고 봐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 부르주아 계급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계급 투쟁이라 함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에게 투쟁하는 건데요. 그 투쟁의 과정에서 그 발생되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과도기를 걸쳐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 과정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해 보면 이렇다. 처음 고대 이전에 원시 사회에서는 공산 사회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고대 사회로 가게 되니까 노예제를 통해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중세는 어떻죠? 봉건제예요. 네 번째 단계는 근대로 와서 자본주의를 형성해 왔어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에까지 봤던 사회가 여기까지 거예요. 원시에는 공산사회여서 누구나가 평등하게 살아가요.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고대와 중세, 그가 있었던 자본주의까지를 보니까
보이는 계급이던 보이지 않는 계급이던 서로 간에 착취하고 거기에서 착취를 당해서 투쟁을 하는 계급이나 계층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의 관계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신들의 자유를 그 소유하려는 투쟁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 과정에서도 어때요? 이때도 보이지 않는 계급, 부를 소유한 계급, 그 생산들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 간의 불평등이 역시나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독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이다. 와야 한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인데 그게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크스는 인간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섯 단계,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고 설명하고 그 얘기는 이래요. 그런데 이 5단계설을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 얘기만 보고 아 마르크스구나 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 지문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선지로 갔을 땐 뭘 알아야 되냐면 유물론적인 시각에 의해서 계급이 발생되고 계급 간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돼서 결국은 거기에서 착취당하는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를 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단계가 그가 꿈꾸는 마지막 단계라는 걸 꼭 알아둬야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그가 말하는 공산주의 단계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와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는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투쟁을 하고 아까 말했던 맥락인데요. 혁명을 하고 독재까지 하는 단계가 바로 사회주의의 단계예요. 여러분들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했으니까 그들이 승리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사회주의에 대한 요 얘기가 마지막 단계로 그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의 단계 꼬린 지점으로 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은요. 그 독재 끝에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세 가지가 없어요. 우선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반자본주의라고 했죠. 그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빈부격차예요. 그럼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겠어요? 사유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니까 공산이죠. 그 다음 이들은 사유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발생된다고 했으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짐으로 해서 계급이나 계층도 없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계급과 사유재산을 파생시켰던 국가라는 것도 소멸된다. 국가 소멸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단계는 이 세 가지가 없다.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 국가 세 가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헤겔의 변증법적인 시각에 의해서 이 단계를 설명했대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유물론이잖아요. 계속 연구한 끝에 자기는 또 그 헤겔을 비판했다고는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거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대립하는 거예요. 투쟁을 일으키죠. 그 투쟁 끝에 가장 궁극적인 이상적인 합의 상태로 오는 것이 공산주의 단계예요. 정, 반, 합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관계는 참 여러 사회에 적용을 해봐도 참 재밌게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암튼 지금 공산주의 마르크스 얘기할 때는 그가 생각하는 유물론 그것에 의거한 역사에 적용하는 설명 그 역사의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한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꼬린 지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걸 꿈꿨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당시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했던 많은 빈곤층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유쾌하고 나름의 이상사의 모습을 꿈을 꿨겠어요. 하지만 이런 단계가 역사상 실제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죠. 시도는 했어요. 굉장히 많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실패한 이론을 배우느냐, 수학 문제 왜 자꾸 나오느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할 때도 말했죠. 자본주의는 내적인 모순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부작용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하거나 끊임없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만 가서 문제점을 파생시키려고 하는 그 자신만의 혹시 독단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그들의 그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최소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수정해 보려는, 시정해 보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본주의를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한번 계속 떠올려 보면서 우리 체제를 잘 변화시키며 유지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이론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 공산주의 이론이 역사상 시도가 많이 됐었다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으로 가면 되죠. 전개 과정. 물론 이것이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전개 과정에서는요. 맨 처음에는 어떤 나라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었죠? 러시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련 중심의 일원적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원적 계층 구조라는 말 어렵지 않죠? 계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의 중심, 가장 우두머리격, 리더격은 소련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농업국가였지만 그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점점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련이 중심을 차지하는 이론적인 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공산주의에도 나름의 문제점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원래 얘기했던 이들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 모색.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유고라는 나라가 자신들만의 자치관리주의를 표방하면서 소련 중심의 그 구조에서 벗어난 자신들만의 공산주의 노선을 갖게 되고요. 중국도 자신들만의 공산주의 정책을 가게 돼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다양한 길이 모색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민주적 도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요. 사회주의가 민주적인 방법을 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요 얘기를 자 옆에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적인 도정.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원래 말했었던 그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의 의거에서 펼쳐나갔던 공산주의 이념들은요. 폭력혁명론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급진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확 바꾸고 싶거든요. 급진적인 방법, 폭력혁명론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나름의 부작용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이 아니야. 그 방법 말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겠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의회 민주제 등과 같은 민주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이라는 방법 자체가 폭력혁명론을 버리고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폭력을 쓰지 않겠다.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방법에는요.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념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은 평등을 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향평준화. 너도 나도 빈부의 격차 없이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하향평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열심히 일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효율성이 떨어지죠. 다 같이 못 살아요. 다 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못 사는 게 공산주의냐? 잘 사는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본주의적인 방법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에다가 자유민주주의 하는 국가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방법과 결별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수정하고 다른 방법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의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가 이게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폭력혁명론과 완전 결별한 그들만의 노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은요. 지금까지 지문을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그들만의 사회주의 노선을 민주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이론적 계층 구조였다가 슬슬 다른 방법이 나오더니 아예 이제 민주적인 노선을 가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죠? 공산주의의 멸망이에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향평준화의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 공산주의의 노선을 버리고 자본주의적인 노선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련에서도 여러분들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본주의적인 요소 도입하게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슬슬 이 자본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네 가지 정도의 단계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민주적인 도전 과정을 유익있게 알아두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얘기할 게 남았는데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실패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죠. 5번 가면 되겠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요인에는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 요거를 추구하고자 하니까 요게 문제가 돼요. 또 요걸 추구하고자 하니까 그들이 원래 가졌던 이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 딜레마가 뭔지 정리해 볼게요. 아마 지금 벌써 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반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가 갖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점. 그 불평등을 해결하는 평등주의, 평등주의적인 노선을 가려고 했던 게 원래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평등주의의 노선을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의 동기가 상실되게 되고요. 그리고 효율성과 그 다음에 성장이 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경제의 하향평준화 다 같이 못 사게 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주의적 노선에 의해서 하향평준화를 겪다 보니까 이것을 시정하려는 또 다른 노선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에요. 야, 그럼 공산주의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어? 그래서 노동 동기를 부여해주고 효율성과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기술 관료층. 어떤 경제적인 성장의 요소를 갖고 있는 기술 관료층에게 뭐 특혜를 부여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과 성장을 높이고자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들어보면 어때요? 이것 자체가 원래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랑 완전 반대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평등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갔다가 다시 불평등이라는 요소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노선 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들 스스로 요거를 해결을 못한 거야. 이 해결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까지 겪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요. 평등의 허구라는 말도 써요. 야,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러더니 평등하게 못 살고 있잖아. 니네가 원래 말했던 평등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등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자유의 결핍. 이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착취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자유나 창의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방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던 그 시민들은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자유의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다 보면은요. 이러한 얘기가 우리 교재에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도 나와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노선을 갖고 있던 나라들과 공산주의를 갖고 있던 두 나라들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팽팽한 대립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스스로 노선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역사의 종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언. 그래서 다니엘 벨,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각각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종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당시의 냉전 체제에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끝났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보다는 그런 역사도 끝났다.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보다는 뭐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그 윤리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선생님이 또 다양한 사상들의 그 등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 얘기하는지 얘가 무너짐으로써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그 맥락만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왜 등장했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투쟁 실험 방법을 얘기했었던 노선들까지 말했고 결국은 그 공산주의가 스스로 노선을 포기하면서 역사의 종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런 공산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상기시켜보고 복습할 만한 점 뭐가 있는지 한번 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지금 네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이들 간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들이 겪었을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그 사회주의의 공통적인 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라는 굵직한 인물과 나머지 오웬, 프리에, 생시몽이라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칼 마르크스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달성시킨 그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평하는 반면 그의 입장에서 이들은 상당히 공상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공상적인 사회주의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둘 간의 그 대립되는 구도가 혹은 공통되는 구도가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건 우선 기본으로 까시고 요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실현해서 소련 중심의 일원적인 계층 구조를 이룬 공산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사회주의. 이게 왜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전개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요. 이들은 민주적인 방법,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소련 중심의 일원적 계층 구조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공산주의 노선과 결별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과의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걸로 요것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 쭉 봤잖아요. 유물론도 봤고 그리고 역사발전 5단계설도 봤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봤는데요. 은근히 출제자들이 문제 선진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계의 차이점이에요. 이 공산주의 단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습, 뭐가 없다? 계급 없다? 사유재산 없다? 국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네? 국가. 이제는 광범위한 단원이요. 국가라는 것을 보는 여러 학자들의 시각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한 마르크스나 아니면 바쿠닌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종국에는 국가가 없어져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뭐 그 루소 같은 사람이나 뭐 홉스 같은 사람이나 뭐 국가가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느냐, 개입하면 내 자유가 해쳐지느냐, 보장되느냐 뭐 등등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국가는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가는 필요하다.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다를 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종국에는 없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과 국가라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그 선지를 탁탁 집어넣으면요. 이게 탁 두 길로 또 나눠지게 되는 묘한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사유재산.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사유재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해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것이 뭐 없어져야 된다. 어쨌든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사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들의 이론적인 토대가 됐었던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만 봐도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요. 칼 마르크스 사유재산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루소 같은 사람도 원래는 인간 자유로웠지만 사유재산에 의해서 쇠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문제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의외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 선생님 이런 거 한 3점짜리 주제로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 와닿지 않으시면요.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 문제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확실히 다지면 될 거예요. 자, 안심하시고 오늘 내용들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꼭 복습하시면서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 풀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봬요.